크레이지 이게 진짜 옛날 맛이. 날씨가 더워지니까 바캉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어디를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론토 주위에도 좋은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약간 멀기는 하지만 터보머리가 그중 하나입니다. 터보머리는 놀수역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부지런히 달리면 3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터보머리가 상당히 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시면 그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녁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실 때는 10번 하이웨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10번 하이웨이 선상에는 눈에 담아 두어야 할 경치가 많아 지루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렌지뷰를 조금 지나면 발전용 풍차밭이 나타납니다. 마치 커다란 거인들이 지나가는 차량에게 천천히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총 51개의 풍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터보머리는 민물 스쿠버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조지안 베이의 침몰에 있는 22척의 배 때문입니다. 아마 아름다운 호수와 더불어 이런 배 사이를 유영하는 것이 무척 즐거운 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많은 다이버들이 모입니다. 침몰에 있는 배를 보기 위해서 스쿠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터보머리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람선에는 호수 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배 밑을 유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유람선만 타도 가라앉아 있는 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은 가을과 겨울에 부는 강풍 때문이라고 합니다. 터보머리에서 유명한 것 중 또 하나는 플라워팟 아일랜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꽃병같이 생긴 바위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는 세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가 1903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섬은 육지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람선을 타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터보머리에는 이런 것들 말고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터보머리 근처까지 가시면 어디를 가도 멋진 경치와 맑은 호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시즌 동안에는 조금 늦게 도착하시면 찾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호수를 보기 위해 길에다 차를 세우고 한 시간씩 걸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Thank you. Okay. Bye. Bye. 그래서 휴일에 이곳을 가시려면 가능한 한 일찍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